안녕하세요. 임신 37주 차의 임산부입니다. 오늘 저는 출산 가방을 싸려고 해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2, 3일 전에 이제 싸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출산 가방 준비를 예정일 5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야 되는 게 생기고 사려다 보니까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생기고 그래서 지금 2주나 딜레이가 됐어요. 출산 가방 준비는 빨리 할수록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출산용품을 옮길 가방으로 큰 캐리어를 준비했어요. 이번 달에만 제 주변에 3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에게 어떤 거를 쌌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요. 그 3명도 이거는 썼다, 이거는 안 썼다 그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걱정도 많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넉넉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용, 그리고 두 번째 아가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 실제로 보여드릴 거는 샤워 가운이에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입으려고 엄마들이 가디건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디건 대신에 샤워 가운을 챙겼어요. 왜냐면 출산하고 나면은 모유도 이제 막 나오고 그리고 오로도 나와서 저는 가디건에 이물질 같은 게 묻을까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아기를 이렇게 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 가디건을 아무리 뭐 드라이하고 손빨래하고 해도 샤워 가운이 더 깨끗하게 세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입을 편한 옷을 하나 챙겼는데요. 제가 앞에 비디오에 리뷰했던 임산부 잠옷 베스트 제품 오이쇼에서 산 거 티 하나, 바지 하나, 목 부분도 혹시나 히트텍 목폴라 된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요. 임산부 레깅스도, 그리고 꼭 챙겨야 되는 수면 양말들, 그리고 보온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카프도 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남편 옷도 좀 편한 걸로 챙겨왔어요. 보통 이제 남편들은 집에 들려서 본인 물건 옷 갈아입을 거 챙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산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남편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다음은 수건인데요. 수건은 한 장도 안 썼다는 사람도 있고 세 장까지 썼다는 사람도 있어서 작은 사이즈로 수건 두 개 그리고 큰 사이즈로 하나 해서 다음은 속옷인데요. 오로 때문에 다들 생리 팬티를 챙기면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생리 팬티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 팬티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임산부 팬티도 보면은 닿는 부분에 이렇게 도톰하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슬리퍼입니다. 슬리퍼는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머스트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한 거고 현재 집에서 사실 신고 있는 슬리퍼예요. 이게 좋은 점이 미끄럼 방지가 잘 되고 매우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수면 양말을 신고 있을 거라서 굳이 앞이 막힌 슬리퍼는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다음은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저는 총 이렇게 2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타입을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따뜻한 물을 좀 마시고 싶을까봐 이렇게 빨대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다고 해요. 그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빨대로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수유 쿠션입니다. 수유 쿠션은 이제 병원에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준비한 걸로 쓰고 싶어서 세트로 와야 되는 게 손목 보호대죠. 다음은 수유 패드랑 생리대인데요. 저는 수유 패드는 5개 정도 먼저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리대 큰 거랑 중간 사이즈로 해서 다음으로는 튼살 크림과 오일입니다.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 다음은 세면용품인데요. 뭐 칫솔, 치약, 그리고 스킨, 로션, 크림 이런 것들 넣었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샴푸린스도 넣었어요. 병원은 대체적으로 다 건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보습 라인에 샘플 받은 것들이 있어서 다음은 영양제예요. 이제 모유수유가 시작될 거라서 엄마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임산부용 비타민이랑 그리고 또 엽산을 꾸준히 먹어주면 좋다고 해서 이거랑 철분제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에다가 소분을 했고 그리고 철분제도 이렇게 따로 해서 보니까 곽티슈를 하나씩 챙겨가더라고요. 작은 사이즈 휴지로 이렇게 두 묶음 준비했고요. 자연분만 하는 경우에는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발라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저는 연고 하나 그리고 병원에서 굉장히 건조해서 출산할 때 입이 바삭바삭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되는 산모카드랑 신분증 그리고 보험카드. 저는 이것들 다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어놨거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아가용품이에요. 먼저 저는 이런 베네쪼고리 형식으로 된 거를 총 6벌 챙겼고요. 그리고 아기 모자는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부피도 크지 않으니까 한 개. 바디수트도 저는 긴팔로 해서 총 3개. 그래서 아기 옷들은 총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깨끗이 밀봉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12월 출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가 집에 올 때 추울 것 같아요. 겨울 우주복 하나, 겉싸개 용으로 패딩으로 된 소재, 따뜻하게 이런 것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옷들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팩에다가 다음은 속싸개 총 4개 준비했고요. 속싸개가 있어서 아기를 계속 꽁꽁 싸기 때문에 따로 손싸개나 양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수건은 총 10장 챙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손수건 3장 챙겨서 모유 수유할 때 쓰려고. 다음으로는 아기 로션과 아기 물티슈 챙겼고요. 특히 아기 로션은 꼭 챙기라고 해요. 병원이 많이 건조해서 아기 얼굴 피부나 아니면은 이 팔찌, 이름표 있는 팔찌 부분이 많이 건조해서 좀 붉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기저귀. 제가 가는 병원은 기저귀 제공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안 챙겨오면 병원에서 판다는데 분명히 더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음료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병원에서 전화 남편이 쓸 수도 있고 또 집에 오는 길에 아가를 덮어줄 수도 있고.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제 기타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이랑 휴대폰 충전기, 그거는 이제 가시기 전에 챙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또 사진을 좀 찍으려고 저는 폴라로이드 연습도개, 이것도 저는 추가로 챙겨가서 좀 병원에서 온도 체크하면서. 모유수유 쿠션은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따로 쇼핑백에다가 넣어갈 예정. 네, 지금까지 제가 출산가방 싸는 것들 같이 보셨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임산부들일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도 있고 그런 이제 감정이 교차하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출산가방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